안 그래도 제가 대박 아이템을 하나 준비 중에 있거든요. 이번엔 진짜입니다. 제가 무슨 뻥을 친다고 그러세요? 연락드리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 누구? 저는 아까 전화드렸던 이가영이라고 하는데요. 미싱은 할 줄 안다 그랬지? 네! 반장님! 왜? 여기 미싱 할 줄 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이것저것 남거나 좀 시켜봐봐요. 나와! 정말로 숙식 제공되는 거죠? 그럼. 죄송하지만 월급은 얼마인가요? 하는 거 봐서. 그래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남들 주는 만큼 주거든? 싫음 말고. 있어라. 예. 야. 야. 아, 왜 또 뭐? 니네 사장 전화했더라. 회장. 회장인지 사장인지. 야, 넌 네가 그 밑에 있으면서 그런 거 하나 딱딱 못 막냐? 어? 그걸 못 막아가지고 니네 회장이 나한테 직접 전화하게. 회장은 오죽하면 직접 전화했겠냐, 이씨. 뭔 말? 아니, 그러니까 빨리 갚어, 손모가지 잘리기 전에. 그래서 말인데, 돈 좀 있나? 응? 내가 네 친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3년째 승진이 안 돼서 월급이 80에 묶여있거든? 그따가 내 월급에서 네 이자까지 따박따박 뜯기잖아. 소개시키 준 제로다가, 이씨. 어떻게 돈 있는 인간이 하나가 없냐? 아, 정말 미치겠네, 진짜. 하나 있다. 누구? 정재혁이. 재혁이? 지금 장난합니까? 아니 뭐 잘못됐습니까? 오늘은 모델들이 B급이라 라인이 안 살아서 그렇지. A급 모델들한테 입혔어. 무대에서 조명 팍 때리면 나름대로. 내가 파리에 있을 때 칼 라거펠트를 만난 적이 있는데 말이죠. 디자인이라는 게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. 뭐요?